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키크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스프링 스쿼트로 엉덩이 아래쪽 자극을 주어서 힙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럼 운동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벌릴 거예요. 우선은 저는 오른쪽부터 한번 앞으로 가볼 거예요. 다리를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뒤에 무릎을 한번 바닥에 한번 대볼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에 다리가 무릎과 발목이 90도가 되어야 되고 뒤에 다리는 니은자 골반 밑에 무릎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뒤에 허벅지가 더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뒤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프링 스쿼트는 중심이 앞다리 엉덩이 아래쪽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접힌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줄 거예요. 이 자세 자체만으로도 이 앞에 나간 쪽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에 나간 발 뒤꿈치로 힘있게 밀어줄 거예요. 거의 뒤에 다리는 살짝 발가락으로만 지탱해주시고 앞에 나간 다리에 힘을 실어서 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앞에 무릎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 또 앞에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엉덩이 아래쪽 자극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뒤에 무릎과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 내려왔다가 앞에 나간 쪽 발 뒤꿈치로 밀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상체가 너무 세워지지 않게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운동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숨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내려왔다가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될 때 후 내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힘이 들어갈 때 올라올 때 후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 기억하면서 운동해 볼게요. 반대 다리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텝박스를 사용해서 좀 더 깊은 자극 한번 느껴볼게요. 네, 이렇게 스텝박스를 가져오시면 되고 덤벨을 하나 가져올게요. 저는 7kg 덤벨 가져왔습니다. 스텝박스에 다리를 올릴 건데요. 저는 오른쪽 먼저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발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에 나간 다리 앞으로 쭉 그냥 뒤에 다리는 그냥 얹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다리가 너무 빡 힘이 들어가지 않게 힘을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준비해 주시고 덤벨은요 이렇게 쇄골에 얹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덤벨 끝을 잡고 똑같이 상체를 숙여서 약간 달리기 하기 전에 자세로 해주시면 돼요. 뒤에 무릎과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실게요. 준비 시작! 네, 앞에 무릎 밀리지 않게 뒤에 무릎과 네,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운동해 주시면 돼요. 와, 무게를 잡으니까 좀 더 엉덩이 아래쪽 자극이 더 많이 오시죠? 같이 열심히 따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나간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 일자로 발목이랑 무릎이랑 일자로